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각만으로도 설레는 엄청난 소식을 들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어떤 소식이길래 이렇게 호들갑이냐? 바로 5월 31일 오버워치 이벤트 매치가 열린다고 합니다. 블리자드가 후원하고 OG에는 송출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전설의 에이펙스가 돌아옵니다. 매치는 러너웨이 1기 대 루나틱 카이로 결정됐는데요, 대박 아닙니까? 양 팀의 참가 선수 명단도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먼저 러너웨이 참가 선수는요, 러너 윤대 선수, 학살 김효종 선수, 스티치 이충희 선수, 범퍼 박상범 선수, 카이저 류상훈 선수입니다. 루나틱 하이 참가 선수는요, 토비 양진모 선수, 현 서울 다이너스티 소속이죠. 미로 공진혁 선수, 현 젠지 e스포츠 소속이고요. 후아유 이승준 선수, 현 뉴욕 엑셀시어 소속이죠. 그리고 리따이준, 이태준 선수입니다. 전 태태준준준 소속, 현 데드 아티스트 소속이죠. 러너웨이는 한 자리, 루나틱 하이는 두 자리가 남는데요, 추가 선수 명단은 곧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남은 자리도 누가 채우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매치업 5월 31일 일요일에 진행되는데요, 상세 시간 역시 추후에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아예 추억 갬성으로 쟁탈맵은 5판 3선승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5월 31일 이벤트 매치를 보기 전 향수를 불러일으킬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오버워치 에이펙스 시절에 명장면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오랜만에 추억에 빠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소식으로 뿔뿔이 흩어진 밴쿠버 타이탄즈의 이전 멤버들의 영입 소식도 하나둘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슬라임 선수는 서울 다이너스티로 가게 됐습니다. 트와일라이 선수는 샌프란시스코 쇼크 소속이 됐고요, 스티치 선수와 짜누 선수는 워싱턴 저스티스에 합류했다고 하네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선수들도 모두 꽃길만 걷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 빌었어, 나 빌었어 구독하기를. 아, 죄송합니다.